방 안에선 두 남자가 경쟁이라도 하듯 옷 벗기 삼매경에 빠졌네요. 집에서 벗고 가네요. 네? 목에 딱 걸치고. 목에 딱 걸치고. 응. 딱 걸치고. 장거야. 짝짝짝.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장거야. 네. 해병대원들도 울고 갈 행군입니다. 자연인표 냉수 마찰은요. 일단 수건이나 타월로 건포 마찰을 충분히 해준 후. 등이요? 예. 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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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눈. 이렇게 눈으로 온몸을 사정없이 발라주면 됩니다. 계곡이 마르고 난 후 자연인은 이렇게 목욕을 합니다. 이 추운 거를 매일 하세요? 매일 해야 하루라도 빠지면 네. 또 하기 싫어져. 아, 계속 해야 돼. 청결하고 자연과 몸이 갖춰지는 거지 뭐. 갖춰지게 하려고. 진지한 자연인과 달리 오, 참가라. 형님, 형님 자연인이시잖아요. 그죠? 자연인. 도인은 아니세요? 혹시? 축지법, 쭉. 방 안으로. 방 안으로. 쭉. 쭉. 축지법. 공간이든. 공간이든. 윤택 씨, 정신까지 혼미해진 건가요? 처음에는 굉장히 추웠습니다만 물에 확 들어갔다 나오는 것과는 다르게 천천히 몸을 적시면서 마찰을 하니까 금방 몸이 달궈지더라고요. 추위가 달콤했어요. 이 정도라면 매일매일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날 저녁 자연인이 저녁 준비에 나섭니다. 어디 있으시려고 지금 씻으시는 거예요? 윤택이 아우 오늘 일 많이 했는데 네, 좀 쪄주려고. 하루 종일 제대로 된 밥 한 끼 차려주지 못한 것 같아 내심 미안했던 자연인.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자신이 직접 수확한 음식 맛을 보여주고 싶어 마음까지 급해집니다. 더구나 농약 한번 치지 않은 자연 음식이니 더 주고 싶은 거겠죠. 오, 향기가 솔솔 나는데요. 추장으로 혹시 김치 넣으세요? 오, 요 안에 김치 들었네요. 그래도 형님 먼저 예, 하나 드시면요. 아까 예. 얘기했잖아. 단식 중이라고. 매일같이 먹던 음식의 양을 쫙 네. 줄여가야 되고 아, 감식. 서서히 감식. 예. 그 줄여가면서 완전히 이제 안 먹는 단계. 물만 먹어서 뱃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워내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단식을 하고 나면 기능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 그렇다면 저도 지금 당장부터 아니야 이것만 먹겠다고요. 윤택 씨 그럼 그렇죠. 산중에선 고구마 하나도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맛있게 먹는 거야. 혹여 형님이 미안해할까 싶어 윤택 씨가 익사를 부려보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이 한층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우 산에서 어떻게 살아 뭐 어? 잠깐 가는 거야 좋지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적응 잘 하시는 거 보면은 어떤 사회에서도 어떤 비슷한 어떤 그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이 여러 모습으로 살았지. 60평생 넘어서까지 살면서 가장 오래 했던 직업이 이제 아마도 젊은 나이에 군에 가서 10년을 이제 군대요. 했고. 군대 가서 어떻게 10년 동안이나 있으세요? 장교로 이제 근무. 장교. 이야. 탄탄했던 직장을 버리고 자신이 꿈꿔왔던 일을 택했지만 그마저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네, 발명인이거든. 발명인. 29건이 있어 지금. 어떤 내용으로요? 스포츠 레저 쪽이야. 스포츠 레저 어, 쪽. 오늘 그런 사업을 해서. 아, 돈도 많이 버셨겠어요. 돈은 무슨 돈을 벌어. 그때 이제 진짜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때. 사업하느라고요? 예. 네. 아, 이제. 네. 어떤, 금전적인 그 압박을 좀 많이 받았지. 늘 이제 월말만 되면.
월급 그리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고정지하고 해외 일들이 왜냐면 하다 보니까 머리가 그때 다 빠졌어. 돈이 많은 시절에도 내가 행복했느냐? 뭐 아니었거든. 돈이 없으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았느냐? 아니거든요. 아, 그렇다면 내가 진짜 행복하게 사는 길은 무엇일까? 인생의 해양점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가장 행복한 상태로 네. 그 해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인생을 남부러울 것 없이 누리고 큰 돈도 만져봤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삶의 전부를 옥죄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산을 택했습니다. 여기 처음에 와서 잠자리에 딱 들으려고 하는 순간에 딱 느낌이 공포감이 따가워서 배운 거야. 무서움이라는 것은 내가 혹시 다칠까? 혹시 내가 세상을 이걸로 해서 사고로 해서 뭐 죽지 않을까? 라는 것 때문에 무서움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내 몸뚱아리에 대한 욕심이란 말이죠. 이거라는 걸 내가 했어요. 그걸 다 놓겠다고 한 사람이 그런 욕심에 욕심을 아직 못 버리고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 순간 숨이 딱깡 넘어간다 하더라도 야, 이 순간부터는 생각이 아니다. 내 삶이다. 이렇게 딱 받아들이니까 거짓말처럼 무서움이 빠져버렸어요. 아... 그게 혼자 여기서 사는 거예요. 혼자 살기로 마음을 먹고 혹여나 흐트러질까 싶어 그는 하루하루의 흔적을 남깁니다. 이제 한 바퀴를 도는 생활 그 시간 동안에 알게 모르게 생각과 이 몸뚱아리로 박혀져 있는 이 습관들 있잖아요. 아주 교만한 생각들, 교만한 몸짓 이런 것들 좀 없애보려고 살아요. 그런 사람인데. 되돌아오지 않을 그의 오늘이 이 한 장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첩첩산 중에도 새로운 하루가 열렸습니다. 이진복 씨의 아침은 108배로 시작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오늘과 내일을 살기 위해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몸을 깨우는 거죠. 뭐 108배 함으로써 또 내 자신이 좀 낮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에 다짐도 하고 그리고는 아침 공기를 가르며 산길을 오르는데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 이웃들이 올만한 곳에다가 줘야 되니까 이게 걔들이 먹을 양식이야. 이렇게 산짐승 발자국이 보이면 먹을거리를 푸짐하게 놓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인식이 고정관념이 아 멧돼지 하면 무섭고 해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옆에 지나가도 해할 마음이 없으면 그게 덤벼들고 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산짐승도 알았던 걸까요? 멧돼지 때문에 쑥대밭이 된 다른 집과 달리 이진복 씨 밭은 배추 한 장 건드리지 않았답니다. 아니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다 줘야지 얘들 내 못 먹는 거 주면 되겠어? 따뜻한 마음 덕일까요? 산중의 아침이 더없이 맑습니다. 본격적인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아이고 먹고 했으니 이제 예 저기 아유 집 짓는데 예 집이요? 내 집을 짓는 데가 있거든. 아 이 집 말고 또 있어요 집이요? 예. 오 부자시네. 오 여기는 이제 내가 빌려 쓰는 집이고. 아 그래요? 거기 가려면 눈이 많이 왔거든. 그렇죠. 눈이 많이 왔죠. 예. 눈 많이 오는데 또 설피를 이거 아 설피가 저거 아니에요?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 눈에 안 빠지게. 예, 예. 돌려가면서 이렇게. 도시에 살 땐 몰랐습니다. 돈만 주면 좋은 신발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산 중에선 그 어떤 값진 물건도 손수 만드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돌리면 그렇지. 아우, 왜 힘이 이렇게 들어가냐. 그러니까 새끼 꿀 때 보면 사람들이 하고 이게 손바닥에 집어있잖아. 그리고 윤택 씨도 손수 만드는 행복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어우. 훨씬 낫다, 훨씬 낫다. 설피는 들어만 봤지 직접 본 적도, 더군다나 직접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윤택 씨. 하지만 진지한 모습만큼은 장인 같네요.